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딱 네 가지를 오늘 짚어볼게요.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?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를 할 거냐? 제가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.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뭐 먹방도 하고 싶고, 산에도 가고 싶고, 또 뭐 설명도 하고 싶고,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공을 하고 싶냐? 아니면 내 만족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, 여기에 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야 사실 또 오래 할 수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컨설팅 했던 분이 음악을 오래 이제 하셨던 분인데,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요리를 하고 싶대요. 그래서 음악 쪽에 이제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했더니, 아 그건 일로도 오래 해가지고 지긋지긋하대요. 요리를 할 때 자기는 행복하대요. 그러면 요리를 하십시오. 대신 요리를 할 때 그러면 음악 얘기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.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또 영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,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전략이 필요하죠. 다른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보셔야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완전히 정말 좀 질색인 거 이런 거를 또 하면 안 되겠죠. 아무리 성공을 할 수 있어도 내가 뭐 하기 싫은 거는 오래 또 못하니까요. 적당히 조금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고, 시청자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좀 발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효율을 중요시할 거냐 효과를 중요시할 거냐, 단어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특히나 혼자서 내가 유튜브를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 분들, 초기 자본 없이 나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효과 놓치면 안 되겠지만 효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텐츠 제작 시스템을 간결하게 가셔야 돼요. 일단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, 이게 벌써 아주 좋은 카메라와 컴퓨터가 내장돼 있거든요. 정말 뭐 말 그대로 앞에다 세워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해서 떠드는 거예요. 그거 가지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편집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말들만 딱 지워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죠. 뭐 음악도 하나 넣을 수도 있고 자막도 좀 넣을 수 있겠죠. 요즘에는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.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1인 방송 형태는 생산성 아주 높죠. 뭐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내가 준비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집 소요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.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텐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. 며칠 밤새 보세요. 그 다음 영상 만들기가 벌써 엄두가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나는 효과를 정말 높이고 싶다,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, 내가 좀 비용을 좀 투자해서 뭐 업체에 좀 의뢰를 한다든가,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. 투자하는 만큼의 가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대신 선무당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. 세 번째는 스킬을 중요시할 거냐 내용을 중요시할 거냐. 초보자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내용으로 승부하라고 말을 합니다. 스킬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부하시려면요,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.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영상 만드는 스킬이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영상을 시작하는데 스킬로 내가 한번 붙어보자, 이거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문 장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. 내가 빨리 좀 재미를 붙이시려면요, 내용으로 승부하세요. 이미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와 기획, 전문성,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오래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그냥 사진을 쭉 나열하고 거기다 이제 음악만 깔아갖고 오셨어요. 봤더니 제가 한 7초 만에 지루해졌습니다. 그 이유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, 그 영상에. 제가 이제 내용이 없는데요, 좀 자막으로라도 아니면 내레이션으로라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. 사진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? 제가 그래서 그랬죠. 그렇게 그냥 영상 자체로만 만족감을 주려면 더 스킬업을 하셔야 된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자막으로 내용을 넣어갖고 오셨는데 훨씬 달라졌죠. 그러면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묻어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으로 승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는요, 시행착오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작을 할 거냐,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. 혼자서 사실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일단 유튜브만 뒤져보셔도 영상 기획, 뭐 영상 촬영하는 뭐 테크닉적인 부분, 편집하는 방법, 조명 다루는 방법 다 있어요, 영상들이. 관심만 가지고 찾아보면 영상으로도 다 배울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막상 이제 배우고 나서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분명 영상에서 뭐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니까 막 수평도 안 맞고
굉장히 어설프게 나오고 막 조명도 쓰긴 썼는데 얼굴만 밝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혼자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셔야 됩니다. 그 시간을 버텨내시면 훨씬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 엄두가 안 난다 또는 이미 시행착오를 좀 겪으려다가 벌써 지쳤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를 하세요. 교육을 받으시던가 컨설팅도 도전해보세요. 시작이 다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물론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해요. 멘토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저 같은 사람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좀 많아지시나요?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 카카오톡 채널로 오셔서 1대1로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요. 언제든지 열려있는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.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튜브 시작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. If I be a shooting star, you'd make a